성주를 무대로 불 꺼진 저층 아파트만 노린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. 이 일당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엔 쉬면서 직장인처럼 생활했다고 합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아파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건물 주차장.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서더니 남성 두 명이 내려 아파트로 향하고 한 명은 차에서 기다립니다. 잠시 뒤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묵직한 가방을 든 채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뒷걸음쳐 아파트를 내려온 뒤 일행과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. 청주와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두 달 사이 1억 6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32살 강모 씨를 포함한 3인조 철도단입니다. 바닥에 하나 떨어졌어요. 귀걸이 하나. 이게 왜 떨어져 있지 하고 이제 부스컴을 이제 다시 넣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안에 없는 거죠. 이들은 초저녁 불이 꺼져 있는 집 가운데 쉽게 도망갈 수 있는 1, 2층 저층 아파트만 노렸습니다.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던 강 씨는 2층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뒤 입원 치료를 받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절도를 하면서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주말엔 철저히 쉬었습니다. 주말에는 사람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그 범행 일자를 그 잡아서 범행을 하였습니다.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 한 명을 쫓는 한편 장물을 사들인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